What's up, cuties? This is your favorite Grandpa Suka! You have to talk like that?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GTV vlog. Yeah. And today's a weekend, so obviously we're back at our parents' city at Gwangju. Oh my god, we're back at Awesome 845, guys. Our mom, I think it's one of her rituals for every weekend, come to this Awesome 845 cafe and make her little cute butt warm and drinking coffee with her favorite bread. So we don't want to ruin her ritual. Yeah, so we're back at this cafe again. Yeah. Sorry guys. So today our plan is, first obviously we're gonna unbox some gift that our kitty sent, as well as some gift that company sent to us, and after that we're gonna create a mushroom veggie burger. So we found this recipe through the YouTube, and it seemed really easy, so we're gonna give it a go. Also, today, I mean, it's been 2 weeks since our last Korean speaking vlog. Yeah, so today we're gonna do it today. Yeah, that's the plan. So we're super excited about today's vlog with you guys! So let's hurry! Oh my god, sister! Holy crap, are you okay, Vixia? You hold it right! Oh, hold it! You need to hold it with this thing! Okay. That was your problem! Okay. Our Korean speaking vlog starts in 3, 2, 1! Hacha Kiwana! Can't wait to show our cuties these! Oh, English! Awesome 845 cafe 다시 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카페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여기 지금 벌써 이제 세 번째 오는 거예요. 엄마, 기원아 오늘 아웃핏이 너무 예뻐. 응, 보여줘봐. 이거는 H&M에서 산 거. Uh-huh. 펩시 그 하이웨이스트 바지. 기원이 나이키. 아, 그리고 이건 작년에 산 코트. 큐티님이 주신 가방. H&M에서 산 스웨터. 그리고 이건 가방? 어디 거지? 까먹었어 이름. 이거 한국에서 받은 건데. 근데 너무 예뻐. 응, 귀여워. 이거 어커버 자켓, 범버 자켓. 그리고 어커버. 너 다 어커버야. 그 나이키. 어, 이거 내 거잖아. 응. 하이 마미. 엄마 오늘은 한국어야. 어머, 우리 오늘 한국말 하는 거야. 어머, 그래. 이제 커피를 오더하러 다시 올라갈게요. 오랜만에 하니까 또 조금 어설프네. 뭐 시켰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 우리는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엄마는 뜨거운 거. 저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머그컵에 안 줬잖아. 이번 쉬었어. 머그컵에. 유니콘 덴드랍터. 아 진짜 오늘은 사람이 없네. 그러면 저기 뒤에. 규진아, 저 완전 뒤로 갔어. 그런 거야. 이거 뭐야? 나 맨발로. 오늘은 언박스 할 게 두 개가, 큐티님께서 주신 게 두 개 있고, 한 개는 롤라롤라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예쁜 옷을 두 개씩이나 보내주셨어요. 우선은 큐티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꺼내보겠습니다. 나 먼저 될 거. 알았어. 어디서 온 거야?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온 거야? 진짜? 어. 이야! 뭘까요? 뭐지?
근데 나 기울일 것 같은데? 아까 레터부터 읽자. 기원 규진. 이 선물 주신 분 성함이 라일라인데 싱가포르에 사시는 큐티님이시고요. 저번에 우리 싱가포르에서 미랭클 할 때 오시고 싶었는데 그때가 많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나셔널 이그자임이었었어. 시험. 그래서 못 왔대.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험도 끝나서 귀걸이를 손수 만드셨대요. 제가 직접 손수 만든 수제. 저희 비디오를 보면은 하루 뭐죠? 하루가 맨날 즐겁다? Always make her day. 여기서 여기 이렇게 quote을 써주셨는데 Magical people bring the magic in people. 그리고 나 한국말로 뭐라고?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잘 모르게? 네, 손수 만들었다니. 야, 대박이야. 스플렌다 있고 여기 저희가 맨날 마시는 페리에 그리고 제가 있고요. 뒤에 유니콘. 이거 분명히 그 오븐에 구워서 직접 처음 만들어졌어요. 똑같은데 나. 그 너가 있지. 짧은 머리. 유니콘. 유니콘, 스플렌다. 스플렌다하고 페리에. 여기다 또 스플렌다라고 썼어. 어머. 이걸 직접 만들었어. 야, 이거 대단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다. 어머, 무슨 기진이네. 이거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귀걸이. 라일라, 땡큐. 제 귀진이가 두 번째 선물 열어볼 거예요. 오늘은 마리아, 플로리다에 사시는 마리아 큐티님께서. 이거 뭐야. 이게? 유니콘. 여기 보면 편지 봉투에 트윈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큐티님들 센스 쩡. 마리아님은 플로리다에서 사시고 작년 12월 23일 날이 버스데이셔서 이번에 21살이 되셨어요. Happy birthday. Happy belated birthday.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마이클스 크래프트 스토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 근데 마리아님은 일러스트레이션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지금 공부하시는 게 그쪽이 아니셔. 그래서 커리어를 바꾸고 싶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서제션. 마리아님께서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커리어는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말하지? 커리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맞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맞아. 저희도 패션 디자인만 전공하고서는 회사에서 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정말 싫었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일가다 하면 뭐 머리 아프고 하루 내가 성취감도 없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그만두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또 공부하러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큐스케 한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님도 용기를 가지고 지금 빨리 도전하세요. 제가 다시 편지로. 마리아님은 이제 일하고서는 집에 오시면은 타이어드 하시는데 우리 비디오를 보시고 항상 다시 충전을 하셔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접 그리신 거. 빨리 열어보세요. 뭐야 너? 이렇게 했어. 이거 나 싱가포르 미딩그릿 할 때 이렇게 그렸잖아. 정말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션 인스타그램 알려주셨거든. tender underscore peach 가서 모두 like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파란 머리일 때 파란 머리 땀내요. 너 다 했어? 마리아님 너무 감사드려요. 도중에 간직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박스 할 거는 룰라룰라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홍대에 가서 거기 윈터 컬렉션 보여드린 거 룰라룰라에서 감사의 표시로 저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뒤로 뜯겠습니다. 뚜둥. 깜짝이야. 이거 너무 예뻐. 편지? Caution. 편지에 뭐라 적혀있냐면은 저희 롤라롤라 홍대 파기소 영상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롤라롤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저희 자주 불러주세요. 롤라롤라님. 이거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거. 이거 네가 첫 번째로 입은 거잖아, right? 롤라롤라. 색깔 너무 예뻐, right? 라벤더.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뻤어. 너무 예뻐. 야 이거 봐, 난 여기 막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봐봐. 이거 후루라기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이거 완전 티켓 같이 무비 티켓 같이. 오 랄랄. 오케이.
이거는 우리 나 요즘은 나, I don't know why. 아 그지 장 진짜 알았어. 요즘 내가 크롭탑이 되게 뭘 마음에 들어. 이것도 크롭인데 나 이것도 크롭이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상에 안 보여드렸던 거잖아. 어 이거는 웹사이트에 썼던 거야. 야야야. 후디가 되게 뜨실 것 같아 이거. 여기는 끈이랑 끈을 롤라 올라 있고. 롤라 롤라.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지금 내가 입은 바지가 여기까지. 딱 입으면 딱이네. 똑같네. 그 아래다가 긴 티셔츠 입어도 될 것 같아. 어 길게 이렇게 내려가게. 레깅스. 오. 레이. 감사합니다 롤라롤라.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에뛰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요거는 저희가 영, 리뷰 영상을 만들 건데 우선은 이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가 너무 독특하고 저희 취향 저격이라서 요것만은 꼭 보여드릴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헤어 교수님 뭐 인형뽑기 인형뽑기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로 여기 안에는 립스틱 같은 거 다 들고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 진짜 인형뽑기 하는 것처럼 안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막 노래도 나오고. 아, 보셔야 돼 보셔야 돼. 우리 해볼게요. 우선은 처음에 받으실 때 이런 걸로 충전. 충전을 여기서 충전을 먼저 해야 돼. 근데 건전지도 할 수 있어. 아 진짜? 그래서 이런 동전을 주시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아 충전이 안 됐구나. 아, 충전이 안 됐어. 아 충전 빵빵하게 한 줄 알았는데. 아, 어쨌든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누르면은 여기에 불이 나오고 여기 이제 그 크레인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하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뭔가 느끼하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립스틱인 것 같아요. 블랙 립스틱? 말도 안 돼. 블랙이야. 야 난 블랙 한번 해볼까? 블랙 립스틱 도전. 내가 보여줄게. 와 되게 모이스처라이저해. 나쁘지 않은데? 에? 괜찮은데? 예뻐. 나쁘지 않아. 에뛰드 광고. 되게 촉촉해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발색이 발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다. 나 이러고 나가면 아빠한테 혼나겠지? 저는 파란 색깔을 도전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브랜드는 솔직히 이런 색깔을 잘 안 만들잖아요. 아 향이 좋다. 이거는 무슨 립밤 바르는 것 같아. 근데 촉촉한 만큼 발색력은 그렇게 좋진 않다. 지금 이거 펩시옷에 어울리는데? 와 너무 예쁘다. 꽤 어울려요. 그래요? 자 보세요. 어, 패키지 너무 귀여워. 조금해요. 내 새끼손가락만 해. 야 우리 이거 썸네일 찍자 기준. 네. 야 됐어. 그만하자. 아주 진짜 예쁜 색깔 되게 많아. 요런 브라이트 핑크. 아이돌 핑크. 이건 뭐야? 야 나 지금 대박인 거 찾았어. 매그네틱 홀더. 이거 하나 있지? 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두 가지를 한 번에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야. 천재 이렇게 하면 두 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립스틱 두 개. 어머 키티븐 오래간만이에요. I love you. 그래서 조만간 저희 이거 이제 리뷰하는 영상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때는 제대로 충전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돼지 머쉬룸 햄버거를 만들어 볼까요? 자자자 규원이의 인트로. Welcome to Kiki's Cooking Show. 재료는 우선 머쉬룸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희는 요 야채들. 한국에서는 이 병아리 콩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찌는 중이에요. 그리고 빵가루. 요 빵은 원래 버거빵. 버거빵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찾을 수가 없어서 요 이스트 빵을 대신 쓸 거예요. 빵. 탄수화물은 제 친구입니다. 병아리 콩이 찌는 동안 얘네들을 씻고 얘네들은 다듬겠습니다. 다듬. 빵도 자르고. 나 빵도 자르겠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 저희는 만들 때 이 재료들 그냥 눈대중으로 집어넣을 건데 정확히 얼마큼 눈 넣으시는 거. 정확히 얼마나 넣으시는 걸 알고 싶으시면은 링크 아래 디스크립션 박스에다가 넣을 테니까 그거 꼭 체크하세요. 버섯을 자기
크게 곱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재료에서 오트밀도 꼭 준비해주세요. 엄마가 기름 필요하면은 쓰라고 해서 무슨 기름일까 하고 봤더니 여기 기름 써서 차고 이거 써, 아까 차고 이거 쓰래요. 규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마 같아요. 4인분이라서 버섯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빵을 잘라볼까요? 저는 무인도에 혼자 남겨지면은 그냥 빵만 주세요. 그럼 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빵이랑 물만 주세요. 콩은 지금 압력 냄비 안에서 와 네 개가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자랐나요? 네. 귀나 위를 꼬다리 먹을까? 그래. 우와 병아리 커 맛있겠다. 우와. 요 기계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말 곱게 갈았어요. 곱게 갈았어요. 우선 물을 조금 줄게. 메인 재료 버섯 물을 넣고 맛있겠다. 이 정도? 마지막으로 빵가루. 이제 이게 얘들을 다 잡아줄 거야. 패티처럼. 더 정확한 비례를 아시고 싶으면 저희가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빵가루가 되게 잘 잡아준다. 엄마 뭐 하세요? 이게 어딘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다리가 닿고 쉬워지니까 잡아준 거예요. 그럼 20분씩 하면은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간을 위해서 사랑해요. 좀 줄게요. 솔트 밈을 또 하겠습니다. 자 하세요. 솔트 밈. 이거 진짜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아까 엄마가 쓰라고 했던 오일을 이렇게 발라서 그거를 갖고 여기 가서 이게 붓지 않게 맛있어? 좀 더 이렇게 자 패티 완성. 컨시스턴시는 이렇게? 좀 되게? 우와 진짜 패티 같다. 나는 멋있는 요리사. 동글동글하게 일단 만들어서 자, 하나 둘 다 꼼꼼히 하나하나 다 자 이렇게 다 또 동일하게 무게를 잽시다. 프로페셔널하게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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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g 땀내요. 됐냐? 다음에 이제 이걸 납작하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한 개? 맛있겠다. 진짜 영양가 있고 든든할 것 같아. 이거는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 먹고 싶은 분들. 맞아. 그래서 해서 케첩이랑 머스터드 해서 먹으면 얼마나 얼마나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 안녕. 바이바이. 오븐이 좀 오래 걸려서 저희 패티 두 개는 그냥 팬프라이 하기로 했어요. 노릇노릇해지고 있어요. 오케이, 패티 완성. 들을 올렸고 이제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뽀잉. 이걸로 가니쉬를 해주시고 우와. 땀내 합시다. 이번이 테이스트 테스트.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들어갈까? 우와 비주얼. 우와 비주얼. 와 이렇게 팔아도 되겠다. 우와. 우리 나중에 카페 열면 이런 거 팔자기. 그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자자. 맛있어? 진짜? 나도 먹을래. 어디 보자. 어머 어머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네네. 너무 이뻐. 어머나 이거 팔아도 되겠다. 수제 먹어. 치즈 올리면 짱이겠다. 엄마는 치즈 넣어서 먹어. 나도 하나 해줄래? 나도 안 했어? 아, 나가서 먹어야 되나 엄마. 저기 있는데. 했어 5분 있는데. 엄마 걸 5분 좀 더 해야 돼.
진짜. 너무 맛있다요. 네, 대박. 너무 좋겠다. 땀내요. 너무 맛있어. 저희가 만든 쿠키 보시고 큐티님들이 너무 많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희들한테 이번에도 이거 만드시면 저희들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으로 꼭 보내주세요. 진짜 맛있어. 스팀 보이세요? 이것만 먹고 살 수 있어. 마지막 바이트. 마지막. 나의 마지막 한 입 언제나 엄청 크죠? 오 깜짝이야! 아 언제 와서 거기에! 오늘 블로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우선 만드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